안녕하세요. 바프로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적에, 근데 이제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어디를 줄지 몰라요. 내가 이제 서비스를, 뭐, 커트 서비스를 넣든, 횡이전 서비스를 넣든, 내가 연습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규칙으로 준다고 하면, 아, 내가 포어 사이드를 지키면 볼이 백쪽으로 오고, 백 사이드를 지키면 볼이 포어 사이드로 오고, 이렇게, 예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플레이에서는 참 애를 먹습니다, 우리가. 뭐 나는 포핸드 드라이브도 잘하고 백 드라이브도 잘하는데 게임만 하면 안 나와. 이러한 부분, 이렇게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부터 바프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커트 서비스를 넣으시잖아요. 자, 내가 자세를 잡고 커트 서비스를 넣으면 내가 준비를 하면서 어디를 지켜야 될까요? 내가, 보세요. 자, 커트 서비스를 넣었는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커트를 해. 그러면 무조건 나는 스윙을 내려요. 내리고, 스윙을 내리고 백쪽을 지켜요. 백사이드를 80%. 80%를 지키시라고요. 자, 보세요. 자, 나는 서비스를, 커트 서비스를 넣고, 백드라이브를 80% 됐든 90% 됐든 지켜요. 그런 다음에 볼이 백쪽으로 오면 그 다음에 길게 오겠죠. 그러면은 백드라이브 거시면 돼요. 볼이 백사이드로 왔을 때는 내가 백드라이브 거니까 땡큐죠. 그러니까 이 백드라이브를 무조건 80% 정도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쓰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볼이 화쪽으로 왔어. 그럼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면 되잖아요. 이 포어 사이드 같은 경우는 내가 백쪽을 지키더라도 포어 사이드로 볼이 왔을 경우는 밑으로 그냥 떨어졌다가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팥쪽은 그냥 10%만 지켜도 돼요. 20%? 10% 되지 20%만 지키고요. 자, 보세요. 내가 서비스를 넣었어요. 떨어뜨려. 볼이 여기로 와. 그리고 내가 오른발이 살짝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또 커트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커트 드라이브를 위에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서비스를 넣었어요. 떨어뜨려. 자, 백사이드로 오면 백드라이브. 아, 땡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 내가 백쪽을 지키는데 몰랐어. 그래도 공간이 많기 때문에 볼이 떨어지는 거 보고 선제를 충분히 3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커트 서비스를 넣으면 일단 백사이드를 80% 지키면서 백드라이브 할 준비를 한다. 예,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커트 서비스 말고 내가 횡회전을 넣었어. 자, 그러면 여기 지켜요, 여기. 무조건. 너가 지금 서비스를 뭐 직선으로 넣든 대각선으로 넣든 내가 무조건 백쪽 무조건 지켜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은 이제 횡회전을 넣었으니까 상대방이 뭐 백핸드나 뭐 드라이브나 이런 거할 거예요. 그럼 백쪽을 일단 지켜요. 그럼 위에서. 그럼 내가 서비스를 넣고 이것도 무조건 80% 여기 지켜요. 오면 그냥 밀어버려. 오면 밀어버려.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만약 화쪽으로 밀었다, 뭐 화쪽으로 공격했다, 그러면은 이 오른발이 아니라 저는 왼발이네요.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이고. 자, 실수했습니다. 자, 왼발이 앞으로 따라가서 위에서 그냥 받아버려. 위에서 이렇게. 여기서 내가 상대방이 화쪽으로 줬을 경우에는 볼이 빠르게 올거 아니에요. 내가 횡이전 서비스를 빨리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카운터 드라이브 한다 생각하고,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받아버리라고. 이거는 뒤로 가면 밀려요. 네. 내가 서비스를 이렇게 빨리 넣는데, 그쵸? 빨리 넣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따라가고, 커트 서비스하고는 좀 틀리죠. 그쵸? 내가, 자, 횡회전을 봤어요. 자, 80% 위에서 지켜. 그 다음에, 근데 볼이 화쪽으로 왔어. 볼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중심적인 발, 이 앞으로 따라가면서 그냥 옆으로 따라가도 돼요. 앞으로나 옆으로 따라가면서 위에서 그냥 발을 이렇게 받아버리라고. 왜? 내가 백쪽을 80% 지켰기 때문에 볼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횡회전 서비스 넣고 나서는 여기서 좀 빨리 받아야 돼요. 이렇게. 따닥 이렇게. 나 몰라라. 따닥 이렇게. 지켰다가 따닥 이런 식으로. 이렇듯 여러분들이 아 나는 서비스 넣으면 3구 불규칙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러한 분들, 내가 서비스를, 커트 서비스를 넣든, 횡회전 서비스를 넣든, 기다리는 거는 백사이드 무조건 80% 지키시라고요.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시겠죠? 이 박프로의 노하우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였어. 우에서. 자,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백드라이브를 내가 커트 서비스를 넣었을 때 쭉 이게 떨어뜨리잖아요. 백 쪽. 떨어뜨렸을 때 이 오, 그러니까 중심적인 발이 화 쪽으로 왔을 때는 뒤로 따라간다. 그리고 횡이던 서비스를 넣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80도 지키니까. 그럴 때는 오른발이, 오른발이나 왼발이, 중심적인 발이 앞으로 따라간다. 옆으로나.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몸으로 익혀준다면 게임을 하실 적에, 백사이드와 포어사이드를 다 지킬 수 있다는 거. 단, 여러분들이 백드라이브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뽀대가, 근데 이 돌아서는 거는 내가 서브스 넣고 미리 돌아서 있는 건 안 됩니다. 일단은 백핸드, 백핸드 포핸드를 다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보셨다면 백사이드 80%, 90%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박프로와 함께하는 마포사랑 탁구클럽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